양파를 신선한 고기로 준비를 했고요. 그러면 나중에 먹기가 불편하겠죠. 있습니다. 간장도 넣어주고 매실 액기스도 좀 넣어주고 생강 가루를 좀 넣어. 여기도 역시 버섯을 넣고 싶은데요. 자, 마늘이 버섯이 먹으면 알레르기로 숨을 못 쉬는 현상이에요. 버섯 대신 양파도 원래 갈아서 넣는데 갈아서 넣지 않고 썰어서 넣고요. 그 대신 밥맛을 위해서 매실 액기스를 썼고요. 간장이 조금 부족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. 숙성을 시켜서 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술은 그냥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주를 넣습니다. 물 숙성을 시켜야 나중에 맛있기 때문에 계속 양념이 됐고요. 탕에 넣어놓고 먹을 때 조금 덜어서 먹을 만큼 여기서 이제 먹을 때 버섯을 골랐기 때문에 저는 파를 먹을 때 좀 더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고기 양념 완성됐어요.